오늘도 어플을 켜자마자 마트 1배차. 월요일이니까 3배차, 2배차는 욕심이죠. 운이 좋아서 3배차 받으면 다행인 거고, 못 받는 게 기본값이라 생각하고 나가면 딱 좋습니다. 배달 대행은 보통 월요병이 없죠. 홀은 월요병이 있는데 출퇴근 갖고 월요병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. 보통 일요일에 일을 하니까요.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주말 이틀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잖아요. 그래서 월요병이 당연한데, 배달 대행 기사들은 보통은 주말 근무 하니까, 예. 보통 주말 근무를 다 하니까 사실 월요병의 개념이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? 물론 제 생각. 아, 저는 주말에 쉽니다.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말 하루는 쉬어요. 평일에 열심히 하니까. 일반 배달 대행할 때 진짜 스트레스 받았던 게, 주말 다 나가는 것까진 괜찮은데 평일 하루 쉬는 것도 제 맘대로 모셨어요. 어쩔 수 없긴 했는데,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한이 맺혀서 주말 하루는 무조건 쉬는 편입니다.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빌려 타는 것도 아니고, 들어갈 때부터 내거 들어가서 보험도 내 이름으로 당연히 다 들고 타는 건데도 내 거는 별로 못 챙겨 먹었네. 그 사무실을 들어갔으니까 그 사무실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 사무실에 맞춰줘야 되는 것도 그 기사의 저게 아닐까요? 아, 물론 이것은 너무 회사원 그리고 직장인의 관점으로 자꾸 배달 대행을 접근하니까 그런 겁니다. 원래 저처럼 이렇게 멍청하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.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려면 저처럼 일하시면 안 됩니다.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다들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는 엄청나게 신경 쓰는 것 같으면서도 또 노동조합 가입 안 하는 거 보면 신기하고, 오히려 극한의 이익을 추구하고 극한의 실리를 추구하면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할 수도 있겠네요. 존중합니다. 자, 이제 평일 그리고 비수기 두 가지 안 좋은 수가 도래했죠. 사실 되게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 것 같아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, 매일매일 주문을 하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. 물론 똑같은 집에서 또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, 매일매일 주문하는 사람들은 다를 거란 말입니다. 나한테 배차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, 실제로 주문이 인입되는 것도 그렇겠지만요.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요, 내 마음의 지도가 있어요. 배달 기사들은 다내 마음의 지도가 있는데, 그때 텐션에 맞춰서 그 지도를 조절할 줄 아는 것도 지혜라면 지혜인 것 같습니다. 되게 이거를 너무 작게 가져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나는 절대 이거 이상 벗어나지 않겠다. 그것 또한 본인의 자유인데, 이런 시기에는 좋지 않아요. 이제 제 스스로 한 말과 충돌하죠? 나 아니어도 누군가 간다면서 뭔 소린가 싶을 텐데, 그 말도 맞지만, 그날그날 주문이 들어오는 흐름은 다르잖아요?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거를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데, 이제 마음의 지도를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 주말에는 주문이 많잖아요. 멀리서도 들어오겠지만 가까운 데서도 많이 들어오고, 사실 어디에 있던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, 주문 양보다는 그거를 뺄수 있는 인원이 더 적어요. 그러니까 주문 양이 항상 많단 말이죠. 그날그날 배달은 텐션이 다르잖아요. 똑같은 일을 하지만 평일 주말 텐션이 다르고, 날씨에 따라서도 변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
마음 안에 다들 지도 한 장씩 펼쳐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거를 좀 그날그날 분위기에 맞춰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주말에 주문이 많으니까 굳이 제가 엄청 먼 거는 안 가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거 위주로 수락하면서 타기 시작하는 거고. 근데 딱 하루 지나고 이제 평일, 오늘처럼 월요일이 됐습니다.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더 지도를 멀리 가져가야겠죠.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생각을 잘 해야 하는 게, 그렇다고 유배지 똥코를 그냥 주는 대로 다 퍼먹으면, 그것도 내가 좀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, 사실 그 돌아오는 시간, 그리고 그 사이에 콜을 못 받는 부분도 조금 리스크라면 리스크거든요. 장단점이 있어요. 뭐가 더 좋다, 뭐가 더 나쁘다라고 제가 함부로 정의를 내릴 순 없지만,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단점이고 리스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유배지를 안 가는 거고, 이제 대신 이 동네에서 먼 거를 가는 거죠. 거리는 사실 그거랑 비슷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내라는 거죠. 여기서 저기 유배지를 안 가는 대신 여기서 저기를 장타를 가는 거죠. 그렇게 하면은 이제 빈차로 나오게 되더라도 동선이 좀 짧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빈차로 나올 확률도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.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. 딱 가면은 진짜 빈차 될 확률이 70% 이상인 동네가 있고, 똑같이 빈차가 되지만 그 확률이 50% 미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동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. 그건 여러분들이 일하는 동네에서 각자 판단하실 때 딱 느낌이 오실걸요?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그날그날 텐션에 따라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,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. 지도를 펼쳐놓고 그 지도를 잘 조절하면서 말이죠. 플랫폼을 타면은 온전히 제 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의미죠. 일반 대행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유도리가 없어요.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 뭐 플랫폼에서는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, 적어도 일반 대행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은 분란을 조장하기 딱 좋죠. 누군가가 단타만 타면 누군가는 유배지 똥쿨만 타야 되니까 그거는 좀 좋은 모습은 아니죠. 이건 그냥 온전히 제 생각인데요. 플랫폼만 타더라도 너무 구역을 좁게 가져가고 너무 거절을 많이 하면 그건 결국 남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더 스트레스 받고 내가 더 불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터치를 안 할 뿐이지 내 원하는 대로 안 들어온다고 계속 그렇게 거절치다가 과도 안 오고, 결국 그러면 본인이 제일 짜증나는 거 아닐까요? 내 마음의 지도를 잘 활용하자, 이 내용이겠네요. 나도 큰 차 타고 싶고 좋은 집까진 아니어도 국민평형에서 오순도순 살고 싶다. 너무나도 어릴 때는 이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지.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를 알게 되고 나니 그것에서 오는 슬픔과 괴로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죠.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. 받아들여야지. 모두가 삼성그룹 회장이 될 수도 없고, 모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, 모두가 억만장자가 될 수도 없잖아요.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, 그걸 잘하면서 누리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도 좋은 거 아닐까요? 하루에 치는 개수가 일정해요. 그건 어딜 가도 비슷해요. 정말 어지간히 배달 주문 인입이 없을
때 빼고는 일정하거든요, 진짜로. 저 같은 경우도 한 8시간, 배민 어플 기준 8시간 정도 탄다고 했을 때 보통 30개에서 35개 정도 타요, 단건 배달 기준. 그리고 지금은 알뜰 배달이 많아져서 알뜰 배달 비마트가 좀 더 비중이 생기면 이제 40개에서 45개 사이, 45개에서 50개는 이제 주말에 오더가 좀 많을 때의 기준이고요. 보통은 이제 단건만 타면 30개 전후, 알뜰 섞이면 40개 전후인 것 같아요. 개수는 되게 일정한 편이에요. 근데 금액은 그때그때 굉장히 달라요. 그 말은 결국 프로모션에 따라서 제 하루 일당이 변동이 심하다는 거죠. 이제 이거를 못 견디겠는 분들은 일반 대행 가시면 되는 거고, 일반 대행은 정직하잖아요. 자율배차에 콜비도 딱 정해져 있고, 그죠? 뛸 거 뛰고 딱 들어오는 거, 그거대로만 딱 판단하고 맞추면 되니까. 근데 배민은 개수 일정하게 타도 그 지역이나 프로모션에 따라 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. 제가 있는 지역과 제가 전에 살던 지역과도 편차가 좀 있고,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한 장? 열한 장 가천데? 위험한데? 안 간다. 두 잔 더 시켰으면 갔지. 저도 배떼지가 쳐 불렀죠. 지금 빈 차인데 콜이 들어왔는데 대학교 구석탱이라서 거절했어요. 근데 저는 이거 갖고 불평불만은 안 하려고 노력하죠.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. 이게 거절하고 나니까 또 옛날 일이 생각나네. 그 배달기사들 많이 눈팅하는 카페에서 알게 된 아저씨가 한 명 있었거든요.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저씨가 유배지 가는 콜을 자기가 수락해서 가놓고서 거기서 빈차로 나왔다고 고객센터에다가 막 연락을 해가지고 막 이런 거는 개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 했죠. 그걸 굳이 고객센터에 얘기를 왜 하냐고. 자기 손으로 유배지 콜을 수락해서 갔다 와놓고 거기서 후속 콜 안 줬다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화를 내? 말이 돼요? 근데 그 아저씨가 나한테 되려 썽을 낸 게 너는 그럴 때 더 화낸 거는 생각 못하니 이랬거든요. 근데 저도 사람이라 화를 낼 순 있어요.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나는 내가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다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화낸 적은 없어요. 그때 이후로 그 아저씨랑 손절을 쳤습니다. 저도 성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잘못한 거 혹은 제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 수용할 수 있고, 제가 고치지는 못할지라도 인정은 해요. 깔끔하게 인정은 해요. 근데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. 한번 누가 칼 들고 유배지 가라고 협박했다?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잡아서 가놓고 왜 거기서 후속이 안 들어온다고 그거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따져? 그리고 내가 언제 지가 그거 화낸 거에 대해서 지적했나? 그렇게 화난다고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걸 개선해야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를 나는 문제를 삼은 거지. 그게 고객센터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? 뭐 어쨌든 이제 뭐 그 사람이랑 교류도 안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살면 뭐 자기 멘탈만 잠식당하는 거지 뭐. 아휴, 생각해보니 참 재밌었어. 저번에 쇼츠에 짤막하게 떠들었던 내용인데 그 아저씨들의 허세가 저는 되게 어려워요. 불쾌하고. 아직 제가 젊다는 의미일까요? 어른들은 나 같은 사람들한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, 물론 제 삶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.
오히려 제가 역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. 몇년 정도 일한 거잖아요. 그러면서 생긴 경험과 그러면서 생긴 지식, 그 정도잖아요. 뭐 이거를 경시하자는 건 아닌데, 저는 제가 일한 것을 갖고 가르쳐 줄 때는 진심을 담아서 가르쳐 주지만, 그거에 정말 맹목적인 확신과 맹목적인 추종은 없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터놓고 저는 얘기를 해요.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안타깝게 그런 사람들만 만난 거인지 모르겠는데, 왜 이렇게 뭐 가르쳐주고 뭐 하면은 좋다고 고맙다고 해놓고서는 본인들은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안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아예 안 가르쳐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아뭐 가르쳐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, 뭐 가르쳐주는 게 되게 결이 너무 달라. 뭔가 약간 되게 허세에 가득 차 있고, 막 어깨 양쪽에 막 속이 이빨이 들어가 있다니까. 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이었던 모습이 그거였는데, 막 6시 되면은 20만 원 무조건 찍는다고 막 그랬었어. 난 그게 아직도 너무 충격적이었어. 난단한 번도, 내가 배달대행판에서 몇 년을 일했지만 단한 번도 그거를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,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거든요. 근데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막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얘기하는 게난 너무 충격이었어. 그래서 일반 배달대행 가서 산전수전 겪어보면서 경험치 많이 쌓고서 플랫폼 오는 것도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. 이좀 불평불만 많이 하고 근태 삐딱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특징이 다 일반 대행을 안 해봤거나 진짜 뭐 한두 달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탈주하거나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엔 겪었던 사람 중엔 많았던 것 같아요. 아, 얘기하다 보니까 참내 자신이 불쌍하다. 어쩜 그런 사람들만 봤냐? 당연히 그런 안 좋은 경험과 기억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. 이 바닥의 흐름도 잘 모르고. 물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조리를 굳이 내가 가서 몸소 체험하고 겪을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저번에도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, 저는 그 경험 덕분에 지금 이렇게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죠. 아휴, 그리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과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부닥치지 않아도 된다는 건또이 플랫폼의 장점인 것 같네. 근본 배차는 못 받고 거절만 직살나게 했네요. 뭐 예상했던 부분입니다.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. 이렇게 되면 그냥 집에 가면 되고, 가서 식사 맛있게 하고, 또 오후에 나가서 열심히 타면 되고.